사랑입니다. 짜자잔. 제가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흑발을 하고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찍어봤어요. 아이돌 분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화려한 속눈썹, 그리고 글리터, 그리고 뭔가 살짝 캐치아이 같은 눈꼬리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오랜만에 아이돌 스타일로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어때요? 조금 느낌 있나요? 오늘은 아이돌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해보는데 또 제가 평소에 쓰던 제품을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신상으로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랑 같이 아이돌 스타일 메이크업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진짜 오늘은 다 초신상. 정말 따끈따끈한 신상이라서 저도 처음 써보는 것들이 많거든요. 하나씩 뜯으면서 사용감도 얘기해보고 소개도 해볼게요. 두달 사과 아하 매끈 패드입니다. 얘는 제가 몇번 써본 신상템인데요. 진짜 귀여운 게 사과 모양이에요. 두달 너무 센스 있는 거 아니에요? 향은 사과 주스 향이 살짝 나요. 제가 피부가 한동안 엄청 좋았는데 요즘 마스크를 끼고 다녀서 여기 이렇게 트러블이 띵띵띵 나와 있어요. 빨리 뾰루지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좀 아직 딱딱한 느낌? 코스알엑스의 퓨어핏 시카 토너입니다. 얘도 정말 신상인데 얘는 시카 토너예요. 그래서 피부 진정에도 좋고 붉은기 완화에 좋다고 합니다. 제가 이 뾰루지를 바로 어제 저녁에 짰어요. 어제 짜고 지금 살짝 흉이 있죠? 코스알엑스로 토너팩을 해줘서 살짝 진정을 해주니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저는 토너팩으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찹찹 토너로도 쓰기도 해요. 저는 뾰루지 짜면 가장 먼저 하는 게 토너로 진정시켜주는 거거든요. 진짜 토너 많이 써봤는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은 진정 라인이 많이 나옵니다. 얘는 앰플앤의 센텔라 카밍샷 앰플이에요. 얘도 진정 앰플인데 요즘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앰플이에요. 촉촉하면서도 수분감도 느껴지고 진정되는 느낌? 화장하기 전에 사용을 해도 괜찮더라고요. 센텔라 카밍샷. 요거 완전 좋아요. 헤라 유스 액티베이팅 셀 세럼입니다. 사용하면 피부결이 정말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원래 사용하고 나서 즉각적으로 피부결 변화가 되는 제품이 쉽지 않잖아요. 얘는 제가 바르면 향도 너무 좋고 바르는 순간 피부가 실키해지면서도 촉촉한 게내 피부결이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최근에 써봤었던 세럼 라인 중에서는 진짜 진짜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얘는 진짜 피부결이 달라진 게 느껴져요, 진짜로. 아워글라스 프라이머. 확실히 쓴 날에는 파운데이션 지속력도 더 높아지고 뭔가 피부가 쫀쫀해지는 느낌이거든요, 얘는? 저는 건성 타입인데 얘를 썼지만 사실은 지성이나 피지가 많거나 유분기가 올라오시는 분들한테 이 제품이 더잘 맞기는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건성 피부보다는 지성 피부에게 추천을 합니다. 랑콤의 땡 파운데이션인데 P01이에요.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클라리피크 하이드레이팅. 하이드레이팅. 이건 제가 지금 처음 써보는 제품이라 사용감을 같이 얘기해보면서 해볼까요? 이렇게 화장품 처음 쓸때 설레이지 않아요? 저는 화장품 처음 쓸 때는 내가 얘를 분석해보겠어 이런 마음으로 쓰거든요. 처음 쓸 때가 제일 긴장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땡이돌 파데는 제가 인생 파데로도 꼽고 현장에서도 진짜 진짜 많이 썼거든요. 안 그래도 랑콤 파데 새로 사야지라고 했는데 신상 파데가 나올 줄이야. 지금 피부 위에 올렸는데 어느 정도 커버력을 잡아주면서 피부가 얇게 표현되는 게 좋네요. 진짜 내 것처럼 얇게 표현되는 게 마음에 들어요. 은은한 광도 마음에 들고 얘는 안 바른 것 같다. 지금 파데를 사용했는데 커버력은 살짝 아쉬운 느낌이 있거든요. 붉은기가 좀덜 가려진 게 느껴지죠? 그래도 진짜 피부가 좋아 보여요. 진짜로. 요즘 또 대세가 윤광이잖아요. 얘는 진짜 마음에 든다. 컨실러는 클리오의 킬커버 컨실러를 사용해 줄게요. 제가 로드샵에서 제일 좋은 컨실러를 뽑으라 그러면 무조건 클리오 얘기하거든요. 이 클리오가 진짜 커버력도 좋으면서 뭉침이 적어서 마음에 들어요. 얘는 진짜 저의 인생 컨실러입니다.
다음으로는 모공 브러쉬 같은 걸로 컨실러를 올린 붉은 자국 위에 콕콕콕 얹어주세요. 피부 요철을 꼼꼼하게 메꿔주면서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트러블 커버할 때 납작한 브러쉬 많이 쓰잖아요. 저는 이렇게 모가 둥그런 브러쉬를 씁니다. 이게 저의 베이스 비법? 베이스 비법인데 트러블 난 요철 부분까지 깔끔하게 가릴 수 있어서 이 방법을 몇 년째 꾸준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브러쉬 정보는 더보기란에 올려놓을게요. 바닐라코 프라임 프라이머 피니쉬 파우더입니다. 요즘에는 바람도 많이 불고 다들 외출할 때 마스크 꼭 끼잖아요. 그래서 좀 뽀송뽀송한 파우더감이 더 좋더라고요. 아이브로우는 더샘의 듀얼 브로우 진회색을 사용해줄게요. 제가 머리가 지금 엄청 진한 블랙에 가까운 애쉬 브라운이거든요. 제가 바로 전에 쿠션 영상을 올렸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블랙 모발한 거 너무 예쁘다고 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럼 오늘 바로 흑발 메이크업을 찍는 거예요. 칭찬은 아랑을 춤추게 한다. 다시는 밝은 머리를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염색을 했는데 요즘 또 봄이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에 애쉬 브라운, 코랄 브라운, 레드 너무 예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탈색을 해볼까? 지금 다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아이 메이크업은 진짜 신상인데요. 홀리카홀리카의 피스매칭 49 섀도우 팔레트 마이 무드입니다. 우선 첫 번째에 있는 베이지 컬러를 사용해줄 거예요. 오늘 이 팔레트 하나로만 브라운 메이크업을 해볼 겁니다. 이번에 홀리카에서 다양한 49 팔레트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 컬러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마이 무드, 마이 무드. 웜한 팔레트 중에서는 베이직하게 잘 쓸 것 같고요. 일단 저는 눈 두덩이랑 위 아래 전부 다 음영을 채워줄게요. 바로 아래 있는 컬러를 사용해 줄 건데 얘는 조금 가루날림이 있어요. 꾹꾹 눌러서 튕겨주듯이 브러쉬를 사용해 주는 게 훨씬 더 가루날림을 줄일 수가 있어요. 이런 제품은 브러쉬를 너무 가볍게 튕겨주면 오히려 가루가 얼굴에 우두두두두 하고 떨어지거든요. 이제는 가장 진한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오늘 눈꼬리를 살짝 올려서 그려줄 거라 눈 끝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오듯이 음영을 넣어줄게요. 보통은 아이섀도우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빼주잖아요. 눈꼬리를 올려서 그릴 때는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음영을 잡아주기가 쉬워요. 가장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야지 블렌딩이 더 자연스럽고 눈꼬리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거든요. 저는 눈에 포인트 주는 메이크업을 할 때는 항상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듯이 메이크업을 해줘요. 이제 쌍꺼풀 안쪽을 한 번 더 채워주기 위해서 브러쉬를 가로로 눕혀서 안쪽 점막을 꼼꼼하게 채워줄게요. 이렇게 하면 쌍꺼풀이 조금 더 진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아까 처음에 쌍꺼풀 느낌보다 지금 훨씬 더 진한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시코르의 아이라이너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다음에 아이라인을 그릴 때 점막 안쪽으로 그리는 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거울을 턱 아래에다가 두고 그려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저는 항상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눈을 뜨면 어쨌든 점막이 잘 안 보여서 눈을 아래로 내리 깔고 아이라인을 그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은 눈꼬리를 살짝 올려서 그려줄게요. 이렇게 어떤가요? 뷰러에 위 지지대가 있고 아래는 자유롭게 움직이잖아요. 위 지지대를 속눈썹 뿌리 부분에 가까이 눌러주는 거예요. 눌러주듯이 찝어주고 그 다음에 뿌리부터 꾹꾹꾹꾹 찝어서 올라와 주는 겁니다. 엘라샤 속눈썹의 커팅 속눈썹을 사용할 거예요. 뿌리부터 속눈썹을 바짝 컬링을 해주고 그 컬링이 된 속눈썹 위에 인조 속눈썹을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의 원래 속눈썹이 지지대가 되어서 인조 속눈썹이 훨씬 더 바짝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거든요. 옆에서 봤을 때도 훨씬 더 볼륨감 있는 속눈썹을 연출할 수 있어요. 로드샵이나 뭐 유명한 아이미 속눈썹 다 상관은 없어요.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 기장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제가 요즘 잘 쓰는 헤라 리치롱 래쉬
마스카라입니다. 속눈썹을 붙이고 난 다음에는 속눈썹 뿌리에만 마스카라를 해서 같이 힘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3CE의 더블 노트를 소량만, 진짜 소량만 사용해줄게요. 롬앤의 베러댄 쉐입 월넛 그레인입니다. 이 쉐이딩으로 살짝 블러셔한 느낌으로 연출을 해줄 거라서 제가 평소 블러셔하는 위치, 얼굴 외곽까지 자연스럽게 들어와 줄게요. 그러면 얼굴이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블러셔를 위에 얹어주면 좀 더 입체적인 얼굴로 만들 수 있어요. 키르시 블러셔인데 모토를 사용해줄게요. 신기하게 키르시라는 우리 의류 브랜드에서 블러셔랑 립을 출시했더라고요. 너무 궁금해서 꼭 써보고 싶었어요. 진짜 얼마 안 된 신상입니다. 전 신상 진짜 좋아하거든요. 뭔가 새로운 화장품을 뜯을 때의 설레임. 신상인데 어머 설레요. 안쪽으로 들어오듯이 블러셔 넣어줄게요. 다음에 립은 두 가지를 섞어줄 건데 얘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진저 베이지라는 블러셔예요. 원래는 블러셔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제가 립 베이스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딱 립 베이스로 쓰기 좋은 색깔이거든요. 입술 외곽을 좀 오버립 해줄 때는 얘가 완전 꿀템이에요. 진짜 소프트하게 발리면서 외곽에 있는 주름? 요철까지 다 정리를 해주니까 얘가 진짜 진짜 좋더라고요. 안쪽에는 힌스의 플레어를 사용해줄게요. 총알 브러쉬로 입술 외곽을 살짝 오버립으로 정리해줄게요. 잘 보셨나요? 오늘 영상 재밌게 잘 보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새로운 영상 계속 함께 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알아가는 하루 되세요. 안녕!